뉴욕 증시는 중국의 산업 생산 등 경제 지표 호전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산된 데다 미 중앙은행이 금리를 당분간 인상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0.4% 올라 1291로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가 금융주와 광업주의 상승에 힘입어 하락 하루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주요 3대국 증시가 강보합권에서 마감된 가운데 영국의 FTSE 100 지수는 장중 52주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경제지표 호전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된 데다 오펙이 내년에 석유 소비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며 소폭 상승했습니다. 2018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이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6시 5분까지 전국 79개 시험지구 1,124개 시험장에서 일시 시작됩니다. 올해 수능엔 지난보다 8만 9천 명가량이 많은 67만 7,8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그 전날 뉴욕 증시가 혼조로 끝이 났지만 간밤에 끝이 난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의 경우에는 때문에 6일 연속 오른 셈이 됐는데요. 0.4% 가까이 올라서 1291로 끝났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장이 마감이 된 중국발 호전이, 중국발 쪽에서 이제 경제 지표가 호전된 것이 큰 호재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각국의 통화정책 메이커들의 입에서 확인된 저금리 정책의 상당 기간 지속 전망이 역시나 상승 탄력을 더 북돋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동양증권에서 장영철 과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나 중국발 호재가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강세 마감됐네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에서 좀 이렇게 호재로 좀 많이 작용했는데요. 일단 중국이 산업 생산이 그 당초보다 좀 이렇게 좋게 좀 발등하면서 일단 그 다우지수부터 시작해서 뉴욕 지수가 유럽 증시들이 좀 이렇게 상승 기조를 좀 많이 나타냈었고요. 그런데 어제 그 통화 메이커들이었죠. 글로벌 그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그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는 게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좀 일단 북돋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 좀 이렇게 예상하기 좀 그 쉽진 않았는데 공급주택 관련 업체들이 좀 실적 호재가 나오면서 아마 주택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시장을 그대로 좀 계속 이렇게 탄력 있게 끌어나갔던 점이 좀 주요적인 특징이었는데요. 네. 일단 그 다우지수 차트만 일단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일단 전전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우지수가 그때 G20에 그 저금리 기조가 이제 확대된다는 정책에 한번 급등을 해야지 않았습니까? 그 급등한 예. 이후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오름세를 좀 나타내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주 실업률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용지표가 가장 큰 그 이슈였는데요. 일단 고용지표의 그 어느 부분이 이제 시장이 좀 반영되어 있으면서 고용지표가 오히려 이제 좋지 않게 일단 발표가 난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그 상승 탄력을 좀 계속 이어간대요.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만선을 이상을 좀 회복하면서 일단 1년에 최고점까지 좀 회복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일단 20일선을 뚫고 내려오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방향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했는데 고용지표의 안정화와 함께 일단 최근에 그 실적 호재와 그다음에 그 저금리 기조의 완화 정책 때문에 이제 그 뉴욕 증시 자체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 좀 그런 모습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일부에서는 좀 조정의 가능성도 좀 받아볼 수 있지만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저금리 기조 자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은 일단은 장중에서 일부 뭐 장중에 일단 조정 정도만 있을 뿐이지 아무래도 좀 네. 상승 탄력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뭐 특별한 지표에 대한 악재가 없는 이상은 아마 그렇게 이어가지 않을까. 일단 예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아, 다우가 이제는 뭐 1291, 지금 뭐 13개월 만에 고점을 찍었다라는 분석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예. 일단 중국발 호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죠. 어떤 지표들이 얼마나 좋게 나왔는지요. 예. 일단 중국발 호재 중에 하나가요. 일단은 중국이 그 최근 들어가지고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일단 두 자릿수 경제 성장률을 좀 많이 못해가지고 아마 네. 좀 시장에 좀 많이 안정화를 좀 많이 못 줬었는데요. 뭐 일단 뭐 중국만이 그렇지만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자릿수도 좀 성장률 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자릿수에 대한 그 이슈를 좀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일단 다음 분기부터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네. 제일 컸던 게 일단 어제 산업 생산 지표가 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산업 그 생산 지표 자체가 일단 전월 대비해서 한 16.1% 정도 증가하고요. 그 다음 소매 판매도 한 전월 대비해서 16.2% 정도 이렇게 급등하면서 아마도 그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그 이슈를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아마 완화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좀 기폭제 역할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냐 전년 대비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나 그다음에 그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해서 좀 이렇게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시장에 그 이슈가 좀 많이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이게 실제로 뭐 중국이 보면 그때 세계 시장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최근에 글로벌 경기가 좀 회복을 보이면서 실제로 이 지표의 개선을 한번 이렇게 발표를 내보니까 실제로도 네. 아직까지는 그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장에 전 세계적인 그 시장을 아직 그 중국 시장이 이끌어가고 있다.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게 좀 나타나면서 아마 투자 심리에 굉장히 큰 호재로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발 호재가 가장 큰 상승의 요인이었고 또 다른 지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미국에서 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다. 때문에 이제 풍부한 유동성이 이쪽 주식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시작은 G20에서 시작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그 다음번에는 지금 각국이 이제 미국 내에서 저는 또 연방의 총재들이 잇따라 2구 동성으로 출구 전략은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일단 그 샌프란시스코와 그다음에 저기 달라스 그 연방은행 장과 그다음에 영란은행 그 은행장들이 일단은 저금리 기조를 상당 부분 좀 유지할 것이라는 게 이제 시사적으로 좀 많이 발언했는데요. 일단 전전일날 그 G20에서 일단 확대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그 약간 좀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네, 그런 말에 앞서가지고 일단 각 개별 그 담당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개별 담당자들이 또 일단 저금리 기조를 상당 부분 좀 이렇게 기조를 좀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해 갈 것이라는 게 아무래도 투자자들에게는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다가왔던 네.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금리를 일단 상승을 좀 이렇게 그 상승을 시켰습니다. 상승을 시켰는데 일단 제일 크게 이슈화 됐던 게 유로 쪽에서도 아마 그 금리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많이 했는데 일단 발음만 그렇게 나왔을 뿐 지금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일단 투자자들 굉장히 좀 이렇게 혼선을 좀 빚어줄 수 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일단은 그 연방은행장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들은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게 아마 예. 투자 심리에 계속 앞으로 향후 그 뭐 달러라든지 아무 이렇게 상품주라든지 그 다른 투자 수단에 대해서 이렇게 그 향후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게 구체적인 예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발언했던 게 아마 증시에도 좀 호재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미국에서 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함에 따라서 그렇다면 달러는 한동안 약세를 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달러 캐리 트레이드도 좀 활발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겠네요. 예, 최근에 좀 이슈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물론 우리 캐리 트레이드 하면 쉽게 말해서 이제 좀 그 쉽게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 한국과의 그 금리가 좀 낮은 국가들의 자금을 빌려 가지고 좀 금리가 높은 국가의 뭐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시장에 투자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차익 거래로 통해 가지고 이제 차익 매물을 차익 거래로 통해 이제 수익을 내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예. 흔히 뭐 캐리 트레이드 하면 제일 많이 이슈가 많이 활용됐던 게 엔캐리 트레이드였습니다. 왜냐하면 엔화 가치 자체가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대 그 중후반까지 계속해서 1%대나 아니면 그 제로금리 자체를 제로금리 베이스로 가다 보니까 그 자금을 빌려 가지고 글로벌 시장이나 아니면 그 이머징 마켓을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그 달러 자세가 계속해서 이제 0에서 2.5% 정도대로 굉장히 저금리 기조로 그 상당 부분 좀 이렇게 가져감에 따라서 그 오히려 엔화보다는 달러 그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그 인상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뭐 달러에 대해서는 최근에 그 미국 연방은행들도 그 채권을 매입한다든지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면서 달러를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 달러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커짐에 따라서 아무래도 금리 자체도 그 상당 부분 쉽게 올리지 못하고 그러면 그 일반 그 다른 타국가에서도 일단은 그 달러 좀 빌리기가 쉬워졌죠. 그런 식으로 좀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준비한 그 그래프를 일단 하나 보시면요. 네. 일단은 그게 변동성 지표를 하나 나타냈습니다. 이 변동성 지표는 향후 그 6개월 이내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나 안 크지나 나타내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흔히 우리가 뭐 알아볼 때는 이제 공포지수라고 좀 많이 느껴지죠. 네. 굉장히 좀 이게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굉장히 급등했다가 지금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뜨기 약간 저 고동 색깔의 그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머징 마켓의 그 이머징 시장의 그 채권 금리인데요. 이머징 시장의 채권 금리도 좀 안정을 찾아간다는 게 쉽게 말해서 이머징 국가들도 어느 정도 그 경기에 따른 그 증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변동성이 적어진다는 걸 좀 많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이게 안정을 찾아가 버리면 일단 달러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그 자산 자체가 좀 이렇게 활발히 활동하기가 쉬운데요. 일단 이게 시장 변동성이 커버리면 쉽게 말해서 좀 저금리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변동성이 커버리면 차익 거래 대신에 손실도 발생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안정을 찾아가 버리면은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하게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좀 이제 많이 시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또 준비했던 그 지표가요. 일단은 그 조달 통화와 그다음에 투자 통화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왼쪽 그래프 자체가 좀 약간 조달 통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뭐 엔화라든지 아니면 달러와 같이 네. 일단 금리가 굉장히 낮은 국가들, 쉽게 말하면 좀 선진국 국가들이죠. 저런 네. 국가들에서 아마 저런 국가에서 캐리 트레이드 좀 많이 활발하게 발생하는데요. 저런 국가에서 자금을 빌려가지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
그 차트를 보시면 대부분 이머징 마켓입니다. 굉장히 예. 금리도 높게 형성되고요. 특히 최근에 제일 많이 이루어졌던 게 호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루어졌죠. 호주 같은 네. 경우는 금리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호주라든지 브라질 시장, 그다음에 그 상품 시장이 좀 많이 투자되던데요. 이렇게 그 각국의 그 금리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그 캐리 트레이드를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준비했던 그 그림 보시면 네. 일단 달러와 엔화의 그 리보 금리 차이인데요. 일단 그 캐리 트레이드 하면 이제 흔히들 좀 많이 아시는 게 엔화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보면 이렇게 달러 그 엔화와 달러와의 차이가 좀 이렇게 많이 났다가 최근에 보면은 오히려 달러가 엔화보다 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엔화보다도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좀 이렇게 양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정책을 좀 많이 펼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캐리 트레이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차트라든지 아니면 지표를 통해 가지고 향후에도 달러에 대한 약세나 그런 게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전망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최근에 또 뭐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접하진 않은데요. 일단 뭐 한국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좀 많이 급등했던 러시아나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 이머징 시장에서도 오히려 그 달러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이 부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글로벌 시장의 긍정적인 효과도 좀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좀 이렇게 달러 자금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 있다가 아무래도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상품 시장 쪽으로 많이 이동하면서 일단 그 자산이 좀 이렇게 가치가 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말해버리면 이게 캐리 트레이드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환머니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단기적인 자금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가 반등을 이루어지거나 아마 그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버릴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청산돼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머징 시장에 그 투자했던 자금 자체가 한 번에 빠져나가면서 시장 충격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한번 이렇게 체크해보시면서 아마 그 보시면 아마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달러보다 더 싸서 사실상 조달하기가 정말 편했던 캐리하기 쉬웠던 엔화에 비해서 이제는 달러화가 더 저금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엔캐리보다 더 큰 매력을 갖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하게 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퍼진 달러화가 청산이 된다면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또 충격이 있을 수 있음도 한 번쯤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달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죠. 바로 중국의 이제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제 방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위안화 절상 푸시를 계속해서 했는데 중국이 항복을 할 기미를 보였다라는 지금 뉴스가 오늘 오전에 들어왔네요. 예, 일단은 뭐 중국의 그 위안화 절상 정책에 대해서는 좀 이슈가 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일단 예. 중국이 일단 위안화 가치를 절상하겠다는 시사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 뭐 그 내면에 일단 중국이 10월 그 수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3.8% 정도 일단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면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자국의 수출 기업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집을 좀 많이 피웠었는데요. 일단은 뭐 일단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일단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좀 펼쳐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중국 시장만 이렇게 좀 이렇게 예외를 좀 이렇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위안화 가치를 계속 절상하겠다고 이제 시사는 하고 있는 게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국 수출 기업들을 좀 보호하기 위했다는 그런 정책이 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이런 뭐 어떻게 초국가적인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위안화 절상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자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편이고요. 네. 일단 그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위안화 절하를 시켜야만이 환율을 상승을 시켜야만이 네. 일단 그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일단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계속해서 좀 이슈는 되어갈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그 위안화를 절하시키는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시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걔들도 좀 절상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가닥을 좀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뉴스라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그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다시금 뉴욕 증시 얘기로 좀 돌아오죠. 멀리 돌아간 느낌도 있는데요. 일단 저금리 전망 그리고 중국 호재 때문에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도 있었어요. 이번 주에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나온다라고 저희가 이미 예. 예고를 들은 바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그 미국의 제일 큰 백화점 유통업체입니다. 그 메이시스 실적이 일단 발표가 됐었는데요. 일단 실적 발표는 그 전년 그 예상치 비해서는 좀 이렇게 실적이 좀 소폭 예상치보다 좀 소폭 좋게 나왔는데요. 일단은 그 연간 실적 이익 자체가 좀 기대에 좀 미흡하면서 아무래도 좀 급락으로 좀 패턴을 좀 잡았는데요. 일단 메이시스 실적 악화 때문에 한 주가 한 8.2% 정도 일단은 하락을 하면서 시장 자체에 좀 충격을 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반면에 이제 고급 주택 관련 업체입니다. 이게 톨 브라더스가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호전되면서 주가가 한 16.5% 정도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하면서 관련된 주택업체 관련된 주들이 좀 급격하게 좀 상승하면서 좀 시장을 좀 이끌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어제 반면에 주택업체들이 건설업체들이 좀 이렇게 상승을 나타내면서 금융주들도 같이 좀 동반
강한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금융주 중 하나입니다. 그 골드만삭스 한 1.9% 정도,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한 2.5% 정도 상승하면서 금융주에 좀 상승을 좀 그 상승폭을 좀 이렇게 이끌어 좀 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으로 상품주도 그 장 초반에 좀 이렇게 강세가 나타났었는데 달러화가 반등이 나타나면서 아마 상품주는 일부 좀 보합권을 좀 마감하면서 이제 그렇게 좀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는 참전 용사의 날, 그러니까 베테랑스 데이라고 해서요. 주간 모기지 신청자 수 그리고 원유 재고량 등의 발표가 원래는 간밤에 발표가 됐었어야 됐는데 오늘 밤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지표들이 이제 오늘 밤에 나오게 될 텐데 일정 요거 포함해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그 오늘 그 주간 실업 수당 청구서 오늘 발표가 되는데요. 오늘 발표는 일단 전망치가 이전치에 비해서는 이전치보다 이제 한 51만 2천 건 정도로 일단 이전치가 좀 보합할 것이라고 일단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 밤에 발표될 저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10월 재정지수, 재정수지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그 이전치보다 전망치가 약간 앞으로도 좀 적자 재정을 계속해서 미국 정부에서 좀 이끌어 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예상을 지금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의 주요 기업들도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일단 노드스트롬이 한 이익 전망치가 0.39달러 정도 이제 상승하면서 일단 그 전망치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월마트와 그 월트 디즈니도 이제 발표가 나타났는데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년 동기 대비 아니면 전월 동기 대비해가 전월 동기 아니면 전분기 동기 대비해가지고 월마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소매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실적이 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문가들 좀 많이 예상되고 있고요.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일단 전분기 대비해서는 약간 좀 이렇게 보합권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상품 시장 동향도 좀 간단하게나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어제 그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한 0.3% 정도 상승하면서 그 서부 텍사스산 중질주가 한 79.28달러 정도로 일단 반등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값이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예. 8일째 지금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그 온스당 한 1114.60달러 정도 좀 그 정도로 좀 마감을 했었는데요. 예. 일단 뭐 장중에는 한 1119.1달러 정도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하면서 금값이 고공행진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선물시장이 한번 이렇게 금값 자체도 좀 고공으로 좀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일단 금값에 대한 일단 전문가들 일단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 일부 좀 조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달러도 소폭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값이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한번 계속 이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 같은 경우 이제 좀 소폭 반등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한 75.12달러로 좀 마감하면서 시장이 좀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동양중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전망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최용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보니까 중국발 호재 또 저금리 전망에 일제히 올랐더라고요. 어제 우리 증시는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1590선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증시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두 가지 큰 이슈가 있는 날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 금리를 결정합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이달 정책금리를 2.0% 그대로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가 먼저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한국금통위의 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자원 수출 비중이 높은 호주와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상황은 다르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금리 인상은 환율을 하락시켜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성급하다는 판단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금리가 동결된다고 해도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금리 동결이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변수는 오늘이 11월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주식시장 연중 최저치의 거래량을 보이며 선물의 베이시스에 따른 프로그램에 매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일인 오늘 특히 프로그램 차익잔고에 주목해봐야 합니다. 차익 프로그램 매매는 10월 옵션 만기 이후에만 2조 9천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했으며 지난 한 주 동안에만 8천억 원 이상의 순매도를 기록하는 등 최근까지도 매도 출회가 우세한 상황 이어지고 있어 반대로 추가적인 매물 부담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옵션 만기와 관련된 매물 부담 역시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기일인 오늘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 유입 가능성과 매수가 유입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가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물론 백어데이션으로 다시 전환될 경우 매도 출회가 좀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잔고 수준을 고려할 때 분명 조만간 잔고 누적 방향의 반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이제는 프로그램 순매도보다 순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어제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베이시스가 콘탱고 상황으로 전환 후 장막판 2천억 원 이상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없는 증시를 상승 견인했습니다. 네, 이제 크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금통위는 일단 금리 동결이 거의 대부분 점을 치고 있어서 큰 변수가 못 될 것 같고 옵션 만기일이긴 하지만 오히려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 물론 베이시스가 콘탱고일 경우에 한해서 크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앞서서 지적하셨듯이 이제 거래 대금이 어제 또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오늘 투자 전략도 좀 세워주십시오. 예, 현재 시점 주식을 매수하기 앞서서 고려해야 하는 것이 거래대금이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 지난주 급락 이후 낙폭을 조금씩 만회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음봉을 만들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봉을 만들면서 상승하는 장세가 대응하기 가장 어려운데 거래량 위축을 함께 불러와 시장의 매끼는 떨어지고 장중 탄력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수반하지 않는 주가의 상승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거래대금을 동반한 주가 상승 시에는 과감한 추격 매수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장세는 강한 매수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당분간 지수는 지루한 등락을 반복하는 박스권 움직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거래대금이 증가하기 전까지는 현금 비중을 3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는 우선 일관성 있는 외국인 매수 유입 종목 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어제는 650억 순 매도를 보였지만 외국인은 지난달 1700선 부근에서도 현물은 지속적으로 매수했다는 점에서 순 매수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종목은 항상 주의하며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 유용해 보입니다. 대표적인 종목 한국전력, NC소프트, NHN, GS건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15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1150원대 재진입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 다시 전저점을 하회하는 움직임, 즉 환율 하락, 원화 강세가 다시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율 하락 수혜주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전일 대표적인 환율 하락 수혜주인 대한항공 좋은 움직임 보여줬고요. 하나투어, 호텔신라 등 여행주, 그 밖에 내수주들도 접근해 볼 만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뭐 포털 게임주 그리고 홈쇼핑주에도 크게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듯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거를 좀 조합을 잘 해본다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는 원달러 환율 하락 수혜주를 좀 사보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오늘 한 종목만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종목 꼽고 싶으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 오늘 엣지 종목 CJ제일제당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CJ제일제당 어제는 장 후반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며 4% 넘게 강한 상승 마감했습니다. 9월 중순 이후 20만 원을 돌파한 후에도 외국인의 러브콜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기관의 매수세까지 유입된다면 수급상으로도 전고점 돌파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또한 CJ제일제당은 대표적인 실적 호전주입니다. 환율 하락 영향으로 저가 원재료가 내년 상반기까지 투입돼 영업실적이 강하게 반등할 전망이고 곡물 가격과 환율 등 대외 변수가 기업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안정화되고 있어 CJ제일제당의 이익 모멘텀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CJ제일제당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지분 4.8%와 유휴부동산 등 비핵심 자산은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일 2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돌파했기 때문에 21선 부근까지의 조정을 염두에 두면서 매수가는 20만 8천 원, 목표가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23만 원 부근, 손절가는 19만 8천 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CJ제일제당 차트까지 봤네요. 오늘 우리 장 전망해 주신 분은요, 신한금융투자의 최용 대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다룰 내용들 간단하게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금융 허브 전략이 마련이 됩니다. 금융위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변화된 금융 환경을 감안한 결과라고 하는군요. GDP 대비 수출입 규모를 나타내는 무역 의존도가 사상 처음으로 90%를 돌파를 했습니다. 1년 사이에 20%포인트 이상이나 급증한 건데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 자격시험에 합격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에 따른 여파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SK네트워크스가 2020년까지 중국 사업을 국내 사업 규모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총 60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자세한 SK네트워크스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참여정부 당시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다가 사실상 중단에 많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뭐 동북아 금융 허브 전략이란 단어가 생소하진 않은데 원점에서 다시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정부의 구상이 나왔어요. 네. 이 금융당국은 선진국에 비해서 취약했던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한국을 아시아 자산 투자의 중간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이 참여정부 당시의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의 미비점을 재검토해서 이 새로운 한국형 금융허브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SC제일은행의 아시아 본부를 한국으로 옮기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진정 국면으로 들어섬에 따라서 금융산업의 중장기 비전을 재설정하고 정책 틀을 지금 새롭게 짜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민관합동위원회도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연구원과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연내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금융연구원이 작성한 그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칭 금융소비자원을 만들고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를 한 데 모으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펀드 불완전 판매와 키코 그리고 금융상품 끼워 팔기처럼 이 위기 당시에 문제로 제기됐던 각종 제도에 대한 그 수술 방안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이 위기 이후에 드러난 각종 규제도 재점검할 방침입니다. 그 일환으로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지금 수술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 밖에 증권사의 M&A와 대형화를 통한 해외 진출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정부는 한국을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만드는 체계적인 방법도 새롭게 만들 생각인데요. 그 한국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와는 달리 이 산업이라는 실체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한국을 아시아 투자의 중간 거점으로 만들어서 각종 정보가 집적하는 이른바 지식산업의 허브로 육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외국계 금융기관의 전산 등 이 백오피스 기능을 국내에 유치하는 방안도 지금 계획 중입니다. 네. 과거에 정부의 금융산업에 대한 구상 방안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새 틀이 마련됐다라는 것은 역시나 금융위기를 한번 거치고 나서 환경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데 착안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 앞서 그 외환위기 이후인 지난 2000년에 금융산업의 중장기 밑그림을 담은 금융기업 구조조정 청사진을 만들었었고요. 2003년에는 동북아 금융허브를 기치로 하는 각종 제도를 또 내놓았습니다. 2006년에는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면서 자본시장 통합법을 제정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네. 이런 일련의 구상들은 작년에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의미가 크게 퇴색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미국 월가가 이끌어왔던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 이상 이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새 틀을 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상한 그 금융선진화의 핵심 아젠다는 바로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입니다. 정부는 그 위기 당시에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때문에 소비자들이 크게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요. 가령 뭐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펀드를 팔았다가 소비자들이 손해를 본 그 불안전 판매 문제, 또 네. 이 키코 문제도 있고요. 이 펀드 수수료를 둘러싼 금융사와 고객 간의 갈등, 그리고 약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보험사 문제나 금융상품 끼어팔기 등이 모두 수술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또 이 위기 국면에 문제가 드러났던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지는데요. 정부는 연내에 이 규제 관련 모범 기준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어제 외환시장 안정과 파생상품 그리고 회계 규제 등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 재정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자본시장 통합법도 지금 집중 점검 대상인데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간 장벽을 허문 것 역시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규제 완화가 예정된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금융상품 판매 전문회사 허영도 재점검 대상입니다. 정부가 공을 들이는 또 한 가지가 이제 금융허브인데요.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한국의 강점인 IT 기술과 또 건실한 실물 부분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중심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가 이제는 문제가 있는 쪽으로 규제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금융위기로 바뀌는 건 다 비단 금융 섹터만이 아닙니다. 이른바 무역 의존도라는 것이 역대 최고치인 90%대까지 치솟았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꽤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우리 경제에서 대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즉 국민 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을 나타내는 무역 의존도는 작년에 무려 92.3%에 달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무역 의존도가 300%대에 달하는 싱가포르나 홍콩보다는 훨씬 낮지만 조사 대상 93개국 중에서 11위로 뭐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와 홍콩인데요. 각각 361.7%와 348.4%에 달하고 벨기에가 188.3%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168.5% 등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만 놓고 보면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에 이어서 태국, 대만 그리고 그 뒤로 여섯 번째로 무역 의존도가 심한 나라로 꼽힙니다. 이 무역 의존도가 지금 31.6%에 그치는 일본에 비하면은 무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사실 지난 수년간 50에서 60%대에 머물러 왔는데요. 지난해 내수 침체로 20%포인트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2003년에 57.9%, 2004년 66.2% 등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평균 62.4%를 기록하다가 작년에 금융위기를 계기로 90%대로 치솟은 상태입니다. 이 무역 의존도가 치솟으면서 작년에 그 수출 의존도와 수입 의존도도 각각 45.4%와 4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뭐 내수 침체가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1년 새 무역 의존도가 20%포인트나 급증했다는 거, 그만큼 우리 경제가 무역 없이는 힘들다, 무역에 상당히 많이 기대고 있다는 어떤 취약성을 방증하는 것이다 라고도 보여지는데, 무역 의존도 90% 돌파하는 의미는 뭔지, 또 앞으로 대책은 어떤 식으로 세우면 좋을는지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네, 그 우리 무역 의존도가 처음으로 90%를 넘겼다는 것은 지나치게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취약한 체질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 하에서는 어느 정도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것은 뭐 불가피한 현상이긴 합니다만 네. 90%를 이제 넘어섰고 또 특히 이제 과거 1년 사이에 20%포인트 이상 급등했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불안정성을 키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역 의존도에 대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하는 그런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정도 수준의 내수 시장 기반을 갖추는 것이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데 절실한 요소라는 것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도 이제 여실히 드러났었는데요. 네.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외부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만큼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경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정부도 경제가 대외 변수에 흔들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서비스 시장 육성을 통한 내수 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필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교육과 의료 또 법률 등 서비스 선진화와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소비 진작을 유도할 계획이고요. 특히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업 투자 확대를 위해서 규제 완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과 이 세제 지원 정책을 적극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무역 의존도가 90%를 처음으로 돌파한 가운데 내수시장 살리기 위해서 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때마침 정부가 어제 또 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뭐 앞으로 변호사 그리고 회계사의 합격자 수를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이 정부는 앞으로 변호사와 회계사 또 약사 등 전문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돈과 아이디어만 있다면 전문 자격 법인을 설립해서 전문 자격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 진입 문턱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계사와 변리사 등 전문 자격사의 합격 인원도 늘리고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문 자격사 규제 완화 관련 정부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어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연구원은 변호사와 법무사에 대해서 최소 합격 인원 제도를 도입하고 변리사와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나 세무사의 경우는 최소 합격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약국의 경우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든 자격사의 영리회사 취직도 허용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바카스와 같은 일반 의약품 판매는 일반 편의점에서도 허용하는 등 자격사의 배타적인 업무 범위를 축소하고 전문 자격사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서 영역 조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법무사와 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가격 규제를 없애고 이 변호사나 법무사, 의사, 관세사 등의 광고 규제를 푸는 대신에 의사나 관세사의 유인 및 알선 행위는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규제를 풀어버리면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KDI 쪽 입장 그리고 정부 입장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네, 연구원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 자격사 시장에 대한 규제는 대폭 푸는 대신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담당 부처의 웹사이트에 그 민원 처리 절차를 공시하고 또 각 부처의 민원 처리 전담 조직을 구축해서 이 징계 실적을 체계적으로 공시하는 방법 등으로 이 소비자 불만은 해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원은 그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사무소나 자격사 법인만 지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네. 종합적인 서비스 수준이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고 또 규모가 영세해진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제 공청회에 참석했던 허경업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전문 자격사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업 산업의 선진화의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 이 해당 사자의 입장뿐 아니라 이 소비자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또 국가 경제 차원에서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서비스 산업이 선진화되면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고급 일자리가 창출돼서 성장 동력을 확충할 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일부 보완한 뒤 연내에 이 전문 자격사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뭐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겠죠. 일단 규제는 풀 때 그 뒤에 AS를 좀 철저히 하는 방향 쪽으로 정부는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업 소식 하나 알아보죠. SK그룹이 중국 쪽으로 이제 점차 눈을 좀 돌리고 있는데 SK네트워크스가 그 선두에 나설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SK네트워크스가 비전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요? 네, SK네트워크스가 오는 2020년까지 전체 매출 60조 원, 세전이익 1조 5천억 원, 그리고 기업가치 20조 원 규모의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장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답은 중국에서 찾았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중국에 본사를 설립해서 스피드메이트 사업과 이 철광석 사업 본사를 내년 초까지 중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패션과 화학 그리고 소비재 관련 본사도 앞으로 1, 2년 내에는 모두 중국으로 이전을 해서 중국 사업에 집중을 할 계획인데요. 이 같은 안이 실행될 경우 SK네트워크스의 핵심
핵심 사업은 모두 중국에 본거지를 두게 됩니다. SK네트워크는 중국에서 자원개발과 카라이프, 소비재 등 자사의 3대 사업을 우선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이후에는 그 시장 특성에 맞게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해 나간다는 입장인데요. 이를 통해서 2020년까지 중국 내 매출 18조 원, 세전 이익 5천억 원을 달성하는 메이저 업체가 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20년 매출 60조에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SK네트워크의 중국 공략 방안은 작년에 열린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소비 시대로 접어든 중국에서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는 데 전략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우선은 중국에 집중해서 승부를 내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것이 회사 측의 구상입니다. 네, 올림픽 모멘텀도 함께 타면 좋겠죠. 일단 자동차라든가 혹은 자원개발 쪽으로 포커스가 좀 맞춰진 것 같은데 이번 SK네트워크 구상이 또 눈길을 끄는 것이 말이죠. SK그룹이 중국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힌 이래 나온 첫 실행 전략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나온 SK네트워크의 비전 발표는 그룹 전체의 사업 재편을 앞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SK에너지와 SK텔레콤 등 나머지 핵심 계열사들도 2010년 경영계획 수립에 맞춰서 올 연말까지는 새로운 중국 사업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달 초 중국 베이징에서 소집한 최고 경영자 세미나에서 통신과 에너지 등 기간 산업에 지분을 참여한 뒤에 기회를 기다리던 기존 전략은 버리고 대신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기회를 선점하는 전략을 지금 수정하는 방안을 시사를 했습니다. 때문에 그림을 보시겠는데요. SK 계열사들은 지금까지는 주로 지분 참여 방식을 채택해 왔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때문에 에너지와 텔레콤 계열사의 중국 사업 재편의 초점은 이 같은 지분 참여 방식에서 벗어나서 기술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룹 안팎에서 제기되는 전망입니다. SK그룹 관계자는 네트워크가 사업 모델로 돈을 버는 회사라면 에너지와 텔레콤은 기술력을 강화해서 승부를 낸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 회장은 내년 4월에 SK CEO 전략 세미나를 열어서 각 계열사의 새로운 중국 사업 전략과 실행 상황을 재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신경립 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는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발 지표 호전 소식 그리고 저금리 기조 전망 때문이었는데요. 다우는 0.4% 이상 오르면서 1,291로 마쳐 6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우리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옵션 만기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통위 맞아서 두 가지 큰 변수를 맞게 됐는데요.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지만 옵션 만기를 맞아서 과연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얼마나 들어올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소식은 출발 센증시를 통해서 해드릴 텐데 오늘 수능이 있는 날이죠. 8시 반이 아닌 9시 반에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